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입니다. 지금 친구네 가족과 같이 떠나는데 친구가 발권이 항공권이 스캔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일로나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는데 아직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타 국적 여권을 이용한다고 지금 어디 끌려가서 사인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시작부터 엄마 바쁘다. 유승이 돌아왔어? 이름? 조금 살아난 것 같아. 야, 유튜브 브이로그 해야 돼 이제. 오늘 여행권. 아, 진짜? 필리핀 출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여기 마닐라 공항 터미널 4에 왔어요. 여긴 국내선이 다니는 수속을 밟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 느립니다. 한 1시간 반 전에 와서 기다렸는데 보딩 게이트가 1시간 전에 닫아요. 입장이 불가됐어요. 한 40분이 남은 상태에서도. 그래서 그걸로 싸우다가 뭐 배째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비행기 티켓을 바로 끊었습니다. 여기서. 그것도 간신히. 여행 많이 다녔지만 이런 경험 진짜 처음이다니까요. 거의 무슨 남미에 있는 바다에 온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했어요. 깜깜해서 바다 때깔을 볼 수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나이는 재밌어요? 네. 현성이 너는 왜 안 들어가? 쟤 지금 배고파서 기절하고 지저분해. 늦게 돈 좀 바꾸고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고 빌어먹을래요. 아시아 때문에 진짜 다시는 내가. 너네라도 재밌으니 다행이다. 아, 여기는 여느 바닷가와 마찬가지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동남아 바다. 아, 짐이 밝았습니다. 아, 날씨가 좋아요. 어제 짜증났던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부터 놀아봐야죠. 아, 이건 전망이 그리 좋진 않네요. 드디어 바다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도 괜찮네요. 바다가 색깔이 괜찮아요. 우리 아들내미는 어디 긁혀가지고 벌써 아프다고 징징. 재밌어? 근데 세상감이 더 좋아. 나는 뭐야, 예쁜데. 이야, 너 완전히 이제 안 아파, 이는? 따놨어? 고울에서 여행자가 모이는 이 팡라오 섬의 알로나 비치인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긴 한데 여기 방카가 좀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날씨 흐릴까봐 걱정했는데 날씨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뭐가 귀여워? 어? 재밌어? 오늘은 보울 전반을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아, 가이드님께서 촬영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여기는 나비 보는 데래. 이거는 번데기에서 나비 날아갔나 봐. 거기도 악어 있어? 와, 악어 너무 불쌍하네. 이누야 뭐야? 이누 많이 알잖아, 그지? 여기도 hanging over there. 날다람쥐인가 봐. 박쥐처럼 매달려 있어. 오, 용감. 여기 이누 싫어? 무서워? 알았어. 오케이, 땡큐.
인우는 다음에 좀 더 그만하자, 알았지? 초콜릿 힐에 왔는데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에 쫄딱 젖었네. 우선 밥을 먹으면서 비 상황을 보려고 식당에 왔습니다. 무슨 작은 뷔페 집인데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저쪽에 안경 원숭이를 보러 가는 데 같아요. 보여 인우? 여기. 어. 인아 원숭이 보여? 원숭이? 여기 온 보람이 있어? 이거 하나만 봐도 뭐 필리핀 여행은 만족합니다. 이게 여기밖에 안 산대 이 원숭이가. 여기서 어떤 걸 원하세요? 퍼펙트한 육작을 클라이밍. 뭐 먹고 사나 얘는. 드디어 초콜릿 힐이 왔습니다. 비가 그쳐서 여기 올라와서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많이 보여요 힐이. 정신이 없네요. 애들이 턱하고 이동하느라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피곤해서. 어, 엄청 많네. 예쁘네. 아이고, 거의 다 올라왔어요. 됐다, 인우. 잘했어. 인우 최고. 어이구. 멋있지, 인우야? 올라. 너무 많아. 계단 너무 많은데 올라오니까 너무 멋있지? 저거 봐봐, 인우. 와. 신기하네. 이게 옛날에 여기 바다였을 때 코랄이 올라와서 생긴 거래요. 신기하지. 바클레온이라는 성당에 왔습니다. 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성당 같아요. 이 작은 동네 치고는 큰 성당이네요. 옛날 느낌이 나서, 어이구. 아빠, 좀. 앞에 봐. 헤이! 새로운 리조트에 왔어요. 보홀 비치 클럽. 여기 좋다, 그치? 와, 여기 엄청 예쁘네. 보홀이 해변이 나름 괜찮네요. 야, 뭐해? 야, 재밌어? 수영복 입고 오자. 신나, 이놈? 수영장 갔어, 그지? 아이고, 우리는 저기 바다에 가서 놀고 싶은데 애들이 수영장을 원해요. 바다가 불편한가 봐요. 이 좋은 바다를 놓고 수영장에서. 아유, 이놈 새끼들 진짜. 오늘은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늘어져서 맹기적 맹기적.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아이고. 다들 가기 싫어하네요. 아, 바다 색깔 너무 좋아요, 여기. 점프했어?